내가 부인하고 부류싸고 쳐도 되겠나? 물론입니다. 저는 눈 꼭 감고 있겠습니다. 나가요 빨리. 요스! 거보이 평의 영웅 김진평이! 월남전 영웅이자 군단장의 사위인 김진평 대령. 매번 첫 진급을 놓치지 않고 선두를 달립니다. 그리고 그의 부대에 전입온 이 남자. 나랑 비슷한 시기 있었네, 월남에서. 맞습니다. 경우진 대위는 제 우상이십니다, 대령. 최전선에서 활약한 김진평과는 다르게 후방에서 꿀을 빨다온 인간입니다. 종가... 아, 화교입니다. 우진은 진평의 눈에 들려 노력하는데 제 와이프 생일하고 대령님 생일하고 똑같습니다. 아니, 구태의연하게 모여서 수다나 떨고 그러면 안 되잖아. 진평의 아내인 숙진은 남편들한테 도움도 되죠. 준장 진급에 도움이 될까 봉사회를 만듭니다. 나이팅게일회. 자기가 기념 축사 몇 마디 해줘요?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데? 그때 진평의 시선이 달력에 멈추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는 오늘도 무사히 숙제를 마칩니다.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좋아져?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. 그 새로운 교관 부부. 우진의 부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 집도 애가 없어. 여기 관사에 애 없는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. 그래서 이상하게 정이가 나. 정이가? 근데 새를 엄청 좋아하나 봐. 근데 진보다 새장이 더 많아? 주변을 산책하던 진평은 새 소리를 듣게 되고 짓궂은 장난을 하는데요. 새가 싫어하잖아요. 우진의 부인인 가은과의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. 미안합니다. 괜찮아요. 싫어서 그런 거 아니면. 불면증, 공황장애. 참혹했던 전쟁, 진평은 아직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. 그 정글 속에 주책근 같은 건 없는데 참 이상하지.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. 하지만 준장 진급을 앞둔 그는 병을 숨겨야 했는데 미안하다. 군병원에 봉사활동으로 온 숙진과 부인들. 근데 쟨 누구야? 새로운 교관 경우진 대위 부인이에요. 우리 남편 교육대장 김진평 대령이에요. 저 좀 잠깐 일으켜 주실 수 있겠어요? 몸을 일으키는 부상병은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숙진을 구한 가은이 붙잡힙니다. 칼 내리고 나랑 얘기해. 나 한국 보내줘. 여기가 한국이야. 그는 두려워하며 저기 배트 꼽잖아. 선망 증상을 보이는데요. 야, 진짜! 와. 저 괜찮아요. 쏘지 마세요. 가은의 말 위에 총구를 내린 진평은 부상병을 설득하지만 배트 봅시다. 자. 그만 총에 맞아버린 가은. 우리가! 우리가! 두렵고 아플 법도 한데 그녀는 귀걸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런 가은에게 진평은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. 저 때문에 다치신 것 같아서 사과 드릴 겸 어떠신가 했어요. 그리고 그녀의 귀걸이를 건네는데 못 찾을 줄 알았는데. 어깨에 총상을 입은 가은은 귀걸이를 채우지 못하고 좀 해주실래요? 예? 당황하는 진평. 조심스레 그녀의 귀걸이를 채워줍니다. 그 경대위란 사람 어쩜 우리 취향을 따가라. 그날 이후 진평의 머릿속은 가은으로 가득해지고 출세하려는 우진의 과잉 충성으로 만날 기회를 갖습니다. 차에 맥주를 좀 가지고. 어머, 나도 변소 좀 다녀야 되겠다. 단둘이 남게 된 두 사람. 가은이 먼저 입을 엽니다. 이상하게 그때 생각이 자주 나요. 그리고 생각하면서 자꾸 웃어요. 그리고 진평은 급발진 하는데요. 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. 가은 씨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. 날씬하고 허리는 짤룩하고.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나? 남편의 강요로 노출이 있는 옷을 맞추는 가은. 필요하다는데 해줘야죠. 이걸 못 해주겠어요? 참모 총장이 참석한 파티가 열리고 근데 저 빨간 옷 입은 레이디는 누구지? 총장은 가은에게 관심을 보입니다. 멀리서 보고 웬 영화배우가 참석했나 했습니다. 내가 부인하고 부류싸고 쳐도 되겠나? 물론입니다. 아내를 팔아 점수를 따려 하지만 죄송합니다. 제가 춤을 못 춰서. 나가요 빨리. 어이 김대리 가서 음악 좀 바꿔. 진평은 그녀를 지켜주고 싶습니다. 오늘 총장도 무슨 귀한 자리에서 못하는 노래나마 한 곡 하겠습니다. 누가 네 노래 듣자고 그랬나? 불스 타임이야. 진평의 마음을 느낀 가은 역시 그를 지켜주려 합니다. 저 춤 좀 가르쳐 주실래요? 나와 나와.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은 더 이상
고마워요.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.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이 쫙 올라가거든요. 애타는 마음을 참아가며 진평은 가은에게 쪽지를 건넵니다. 오, 우리 남편 또 담배 핀다. 아니 이 집 담배 안 피니까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. 실망하는 진평. 그때 가은이 펜을 가져가고 그녀 또한 진평을 원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. 커피 향기가 너무 좋다 진짜. 성당 앞 1호차에 앉아 가은을 기다리는 진평. 이내 그녀의 모습이 보입니다.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한 차 안에서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? 이 손 만지고 싶었어요. 두 사람은 두 번째 입을 맞춥니다. 그리고 가은에게 중독돼버린 진평은 고민 끝에 단장님, 저 진평입니다. 미국 고문단이 서울에 오거든. 통역겸 안내역을 맡아. 대령님이? 그날 밤 진평은 가은을 찾고 대령님이 일부러 보내신 거죠? 가은은 혼란스러워합니다.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이러는 거. 엄청 빨리 여시네요. 내일 생일이시잖아요. 사모님이 부탁하고 가셔서. 감사합니다. 데워드릴게요. 진평은 다시 가은을 찾아가고 오늘이 생일이잖아요, 가은 씨도. 가은은 말합니다. 맨날 상상했어요. 대령님이랑 이 방에 같이 있는 거.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은 사랑을 이어나가는데 경호진대회 장모가 입원하셨다고 좀 위독하신 모양이던데요. 병원에 도착한 가은과 진평. 어머니. 위경련이 좀 있으셨단다. 고아나 다름없던 그녀를 친딸처럼 키워준 시어머니와 만나게 되는데요. 교육대장님이세요. 가은의 시어머니는 저 사람이니? 지난번에 갔을 때 느꼈거든. 얘가 누굴 좋아하고 있네. 죄스러워하는 가은을 다독이며 이야기합니다. 정말로 너한테 미안한 게 뭔 줄 알아? 나쁜 사람하고 결혼하게 한 거. 딸 같은 너한테. 시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에 가은은 나 너무 괴로워요. 나 이제 대령님 그만 만날래요. 대령님도 노력해 줄 수 있죠. 진평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가은의 부탁대로 노력해보지만 처장님 댁 갔더니 그 여우같은 이현대장네가 먼저 와있는 거야 글쎄. 몸과 마음에 가득 차버린 가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진평은 왜 그래? 너무 답답해서 그래. 나한테 올게. 숙지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보입니다. 월남에서 진평의 대원이었던 학수. 아, 대대장님. 진평은 학수에게 나 좀 도와줘라. 그 컨테이너에 군속 관련 밀수품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서. 정호! 나 진짜 아니라니까! 널 어떻게 믿어? 내가 어째 컨테이너에 밀수를 하겠노? 월남에서 왔는데. 진평에 의해 누명을 쓴 우진,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쟤 억울해. 이상하게 너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. 어머니, 네가 꺼내줘. 그리고 얼마 후 사랑하는 춘장님 진급 축하합니다. 당신 장군으로 진급했어요. 모든 장교들의 꿈인 장군이 된 진평.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. 제가 아이를 가졌네요. 아이까지 갖게 되지만 그의 눈엔 오직 가은만이 보일 뿐이고 누가 우리 춘장님. 잔뜩 술에 취한 그는 경대한테 얘기했어요. 서울에 같이 올라가자고요. 경대한테 잘할 거예요. 하지만 가은은 난 안 갈 거예요. 왜? 얘기했잖아요. 안 만날 거라고. 그럼 난 어떡해요? 그녀를 붙잡아보지만 난 어쩌라고.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죠. 가은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어버린 진평은 그럼 왜 그랬는데? 무너져 버립니다. 이렇게 버릴 거면 써! 무슨 말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나를 왜 버리는 거냐고! 이쯤에서 그만하시죠. 그렇게 진평은 성공과 가족 그리고 모든 걸 잃게 됩니다. 불명의 전형만은 피하게 되지만 몰라매 1년 갔다 와. 죄송합니다. 내 딸을 망설여줘 이 새끼야! 그러고 이 새끼야 다 왔는데
진평은 마지막으로 가은을 찾습니다. 전에 월남에 있을 때 태국에 갔었거든. 어떤 바닷가였는데 너무 평화롭고 아늑해서 나중에 꼭 다시 오겠다고 했었거든.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가은에게 함께하자 말하지만 다신 자기 망치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다 버릴 정도로 자기 사랑하지 않아요. 모진 말로 그를 밀어냅니다. 몰랐네. 진작에 얘기해주지. 하지만 가은에게 중독돼버린 진평은 당신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. 숨을 못 쉬겠어. 여기가 막혀서 살 수가 없어. 1cm만 옆으로 가도 심장이었대. 그래도 그 여자 사는 것처럼 살아보네. 그리고 2년 후 제가 종가은인데 이 사진 속의 여자분 혹시 본인이십니까? 월남에서 봤는데요. 거기 그 남자분이 특수부대원들 라오스에서 국경 넘어갈 때 안내역을 하셨거든요. 침투 중에 저격당해서 사망했습니다. 이 사진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계시더라고요. 뒤도 한번 보시죠. 사진을 보면서 사망했습니다. 여기에 내 이름 쓸 거니까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. 알았죠? 아니실게. 죽는 순간까지 가은을 잊지 못하는 진평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. 종가은 역의 임지연, 김진평 역의 송승헌이 출연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을 그린 영화 인간 중독 소개해드렸습니다.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